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삼각대를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 삼각대는 바로 맨프로토에서 나온 픽시 에볼루션이라는 삼각대입니다. 뭔가 이름 거창하죠? 네, 그래서 삼각대를 자랑하러 나왔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삼각대 잘못 샀습니다. 이거 5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안 좋느냐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삼각대가 뭐가 안 좋느냐를 뭔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삼각대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이렇게 다리가 딱 벌어집니다.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딱 이렇게 고정을 짱짱하게 시켜줍니다. 예, 그래서 보통 그 무거운 카메라도 거치를 할수 있습니다. 예, 되게 좋아 보이죠? 네, 뭔가 이볼 헤드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고 고정도 튼튼하게 잘 됩니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 삼각대가 뭐가 문제냐? 아, 그리고 또 하나 각도가 더 이렇게 넓게도 됩니다. 네, 완전 쩍벌 삼각대입니다. 쩍벌 삼각대. 이렇게 좋아 보이는 삼각대가 뭐가 문제냐? 네, 뭐 뭔가 약하다? 아닙니다. 되게 튼튼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쩍벌입니다. 쩍벌, 쩍벌. 이게 너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뭔가 어딘가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촬영을 할때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합니다. 문제는 자리를 너무 차지한다입니다. 제가 뭐 주방에서 뭔가 요리 같은 거 하려고 찍을 때 얘가 너무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뭔가 재료를 놓을 자리를 얘한테 뺏깁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여드리면 자리를 얼마나 차지하는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의자에 놓았을 때이 발이 거의 끝부분으로 갑니다. 기존의 삼각대는 이렇게 자유롭게 조절이 돼서 얘를 뭔가 이렇게 좁힐 수도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완전히 거의 끝까지 가기 때문에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합니다. 거기다가 이 다리를 늘릴 수도 있는데요. 다리를 늘릴 수 있는데 늘리게 되면 더 많이 차지합니다. 네, 완전 그걸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줄여서 놓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위에 무거운 걸 놨을 때 이렇게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삼각대는 이 쩍벌이 문제입니다. 다리가 너무 벌어져서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못 써먹자니 너무 아깝고, 네, 그래서 현재 이 삼각대를 쓰고 계신 분들께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삼각대의 각도를 조금 더 좁혀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 생각에 내서 뭔가 이렇게 나름 고민하고 생각해서 알려드리는 팁입니다. 네, 그래서 그 팁은 뭐냐? 자, 보시죠.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각도를 조절할 때, 각도를 이렇게 조절할 때,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 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그만 틈이 있습니다. 이 안에 틈이 있는데, 이틈 안에 어떤 적당한 굵 두께에 뭔가를 끼워 넣어서 다리가 벌어질 때 틈에 끼어서 딱 멈추게끔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그 끼워 넣을 만한 거는 이 철물점 같은 데 가면 파는 케이블 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타이의 두께를 보시면 정도로 두껍습니다. 네, 약간 뭐 한 1mm 정도? 1mm나 2mm 정도? 이왕이면 더 두꺼운 게 있다면 이 두꺼울수록 좋습니다. 케이블 타이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집에 찾아보니까 이런 타이가 3개 있어서 조금 두꺼운 이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한번 끼워서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할 때는 이 검정 테이프만 있으면 됩니다. 검정 절연 테이프. 그래서 얘를 뭔가 자를 때는 대략 한 2cm 정도, 2cm 약간 못되게 크기로 잘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르고 크기를 대략 한저 같은 경우는 1.8cm, 1.8cm면 이 정도 크기로 해서 자릅니다. 네, 이렇게 해서 3개, 삼각대니까요. 3개를 같은 크기로 잘라보겠습니다. 자르고 이제 이 삼각대에 보시면 이 틈에 끼워서 고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굳혀서 고정을 하겠습니다. 붙일 때는 여기 절연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개를 붙여야 되니까 세 개를 자를 건데요. 이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적당히 잘라서 길이는 이 정도면 될것 같고, 가운데로 이렇게 잘라서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얘를 이 사이에 이렇게 끼워뒀습니다. 이렇게 하고 테이프를 감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먼저 붙이고, 테이프를 여기에 붙이고,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서 이렇게 감싸주면 끝납니다. 네, 이렇게 감싸주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각도를 보면 아까하고 어떻게 틀리냐면요. 자, 테이프를 안 붙인 쪽을 각도로 보시면, 자, 이 정도 벌어지는데, 테이프를 붙인 쪽은, 테이프를 붙인 쪽은 이 정도 벌어집니다. 딱 걸리죠? 테이프를 안 붙인 쪽은 이렇게 벌어지고요. 차이가 많이 나죠? 테이프를 붙인 쪽은 이만큼 벌어집니다. 각도 차이가 이렇습니다. 이만큼, 이만큼.
그래서 나머지 세 개도 붙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네. 각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조정이 됐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뭔가 각도가 줄어들었죠? 네.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제가 다시 아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붙이기 전에 각도! 이렇게 각도가 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벌어질 때 케이블 타이가 적당히 걸려져서 각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네, 케이블 타이가 걸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 이 각도, 그 다음에 또 이게 두 단계로 각도가 조절이 되는데요. 이 각도와 이 각도까지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 비교를 해보시면, 자, 의자에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와 비교를 해보면, 자, 각도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만큼의 뭔가 여백이 더 생겼습니다. 이렇게 줄어들었고, 다리를 늘려도, 아까는 넘어갔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늘려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엠프로토 픽시 에볼루션. 이 삼각대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삼각대를 쓰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런 아마 불편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뭔가 책상은 작은데 얘를 놓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 네, 그럴 때 이런 철물점 같은 데서 구할 수 있는 케이블 타이 같은 거를 사서 1.8cm 정도를 잘라가지고 이 틈에 끼우게 되면 이렇게 각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처음에 안 쓰고 있다가 이렇게 뭔가 타일을 붙여서 각도를 줄인 다음에는 전에 쓰던 삼각대는 잘 쓰지 않고 얘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쓸모 없어질 뻔한 삼각대를 케이블 타이 1.8cm를 잘라서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대를 쓰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저 같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